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제 입에서 성춘향, 선춘향, 성춘향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진짜 안 되던 사업이 막 대박이 났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어떤 그한 40대 네. 되시는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남편이 버디칼 회사 이런 거 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영업하시는 남편이 있고, 커튼 같은 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안명심당을 알고 왔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네네네. 선생님 아이들도 이제 곧또 중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고 한데 남편의 또 가정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두고 좀 정성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구슬 진행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10달 정도 지났어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상담자들과 뭐 상담도 하고 바쁜데,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분 이름을 이제 혹시 성춘향이라고 합시다.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제 입에서 성춘향, 선춘향, 성춘향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맴드셨구나. 눈 뜨자마자. 그 이상하네. 왜 이분 이름이 자꾸 이렇게 하지? 근데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서. 그래가 뭐 오늘 아침에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자꾸 성춘향, 선춘향 그러더라고. 내가 본인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아유, 그래 선생님 안 그래도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법당에 한번 꼭 인사 갈게요. 그러고 나서 한 3일 만에 왔습니다, 법당에. 왔는데 막 얼굴이 환해져 오시는 거야. 그때 이제 정성을 들이고 나서, 구슬하고 나서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니까, 남편이 버디칼 회사 영업사원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분은 사업하면 참 좋겠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마 우리 남편은 사업은 안할 거예요, 이러는 거야. 사주가 사업할 사주다. 사업은 아주 좋겠다,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재물운이 터질라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빌리고 주변에서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 바로 대구에 있는 이은 공단입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 그 공장을 살때 대출을 끼고 살때 17억을 주고 샀대요. 공장을 예, 사셨구나. 공장을 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돈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은 2억이었답니다. 2억이었는데 형부가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쭈쭈 하다 보니까, 운대가 딱 맞았네. 그러니까요, 17억짜리 공장을 사버린 거예요. 우와. 구슬하고 나서 10달 동안 네네. 뭐 그거 이제 안정을 찾느라고 네네네. 저한테 전화할 겨를이 없었는 거예요. 잘 됐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전화 오는 그날 제 입에서 성춘향, 선춘향 그 사람 이름이 계속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버디칼 공장을 하나 만드는 거죠. 사장님이 사고 사장님 되셨네. 사장님이 되셨죠. 그래가 지금은 뭐 아주 막 성성장구. 계속. 왜냐면 영업도 해봤으니까 본인이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거래처분들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한 안정권에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그 운대라는 것을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서로가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상담이 흐름이 너무, 너무 좋았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유 선생님 정성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구슬하면서 툭 한번 건드려 준 거죠. 근데 그 운대에 대박이 맞춰서 났구나.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간간이 법당으로 옵니다. 인사를 오시고 하는데 참 너무 잘하고 있고, 또 부부합도 잘 되고 있고, 자식분들도 잘 되고 예, 있고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참잘 장성을 크네. 잘해서 공부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 자신이 이렇게 볼 때도 그런 가정을 보면 굉장히 흐뭇하죠.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대박으로 날수 있는 사업 상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2020년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성공 스토리를 듣고 나서 저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신선한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